상상해봐요. 재빈 씨,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멋진 수트를 입고 파티에 가요.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요. 거기엔 회장실과 똑같은 의자가 놓여있죠. 왕처럼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재빈 씨는 그 의자에 앉아요. 모든 사람들은 재앙의 위엄과 힘을 가진 재빈 씨를 우러러보죠. 어때요? 너무 근사하고 판타스틱해요. 물론 내 옆엔 화경 씨가 있겠죠? 왕비 차림을 한? 물론이죠. 머자나 이 의자의 주인이 될 거예요, 재빈 씨가. 내가요? 욕심을 가져봐요.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미성그룹 주인이 된 재빈 씨를 생각해보라고요. 그럼 용기가 생길 거예요. 상상만으로는 좋지만 내가 무슨 미성그룹 회장이 돼요? 내가 도와줄게요. 야망을 가져요, 제발. 야망이요? 뭐들 하는 거냐, 내 방에서? 여기가 니들 놀이터인 줄 알아? 야, 할아버지, 죄송합니다. 저, 너 학경이, 너 내가 네 욕심 모를 줄 아냐? 너 순진한 재빈이 흔들어가지고 벌써부터 내 자리를 빼앗게 만들고 싶어? 어? 무르익지 않고 설 익은 열매를 억지로 따면 그 맛이 어떤지 너 몰라?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돌베개한테 뛰라고? 아니 뭐 날아오르라고 너 중동질 하는 거야? 아니에요 할아버지. 내가 할아버지 의자가 푹신하던 앉아본 것 뿐이에요. 왜 화기실 나무래요? 이놈! 나 이제 귀엽다 했더니 이제 한 해비 수영까지 뽑으려고들은! 네 놈도 저 화경이 게임에 빠져서 벌써 당장에 너 이 한 해비를 밀어내고 싶은 거냐? 말해봐라! 이 자리에 너 당장 앉고 싶어? 네. 재빈 씨. 그럼 안 됩니까? 나 같은 놈은 욕심 가지면 안 되냐고요. 할아버지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? 힘입니다. 모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.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힘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.